안녕하세요. 오늘은 성경식품에 새로 출시된 김준 호랑이 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출시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참 재밌는데요. 그 개그맨 김준호 씨가 김 판매를 통해서 대박나는 꿈을 꾸고 예지몽이라고 생각하고 그 대표적인 김 브랜드 이 성경식품에 직접 전화하면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. 성경식품 이 성경김은 간수 성분이 없는 그 뉴질랜드산 천일염과 엄선된 그 국내산 건강원초 그리고 당일 착유된 신선한 그 들기름으로 세 가지 원칙을 고집하면서 40년간 국민밥상을 책임져 왔다고 합니다. 요 김은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김 구성은 한 묶음당 한 16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 김준 호랑이 김 재래식탁김의 개봉을 해보겠습니다. 뜯어볼게요. 벌써 이렇게 고소한 향기가 나고요. 들기름 향도 아주 잘 나고 맛도 너무 맛있어요. 이 두께감도 살짝 적당하면서 바삭바삭하고 이게 너무너무 그 고소한 들기름 향도 나고 진짜 저희 아이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요. 그리고 이제 뭐 반찬 없을 때나 특히 입맛 없을 때 밥도둑일 것 같아요. 김은 원래 국민 반찬이잖아요. 짭조름하고 바삭바삭하고 정말 맛있습니다. 김 한 번씩 싸서 줄게. 네. 한번 먹어보자 우리. 나 먼저. 지우 먼저. 그래도 오빠가 너보다 위니까 지우도 금방 줄게. 오빠 줄게. 지우도 여기 있다. 내 거 빨리. 지우 여기 있다. 한 번에 먹어볼까 얘들아? 먹어보자. 김 ASMR. 진짜 맛있어요. 정우야 김 진짜 맛있다 근데. 근데 최고지? 최고. 그냥 하나 먹어볼까? 이렇게? 이건 내 거야. 자, 그냥 먹어볼게요. 진짜 맛있어요. 지유야, 지유는 어때요? 맛있어요? 최고예요. 맛있게 먹어요. 하족게 나눠. 하족게 나눠 먹어. 떠주마. 진짜 맛있지? 최고입니다. 잘 먹네. 잘 먹네 진짜. 아빠도 한번 먹어볼까 정우야? 아빠. 아빠도 아빠. 먹어보자. 진짜 맛있다. 고소하다. 맛있어요. 아이들 너무 좋아하는데요? 진짜 맛있다. 지우 한 입 더 줄까요? 응. 근데 밥도둑이네. 나. 밥도둑. 지금 이렇게 아이들과도 함께 먹어보았는데요. 아이들도 역시나 너무 좋아합니다. 너무 맛있다고 이렇게 엄지척 들어주네요. 요 성경김에서 나온 이 김준 호랑이 김 정말 바삭하고 너무너무 맛있습니다. 아이들도 물론이고 어른들도 정말 너무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요. 한 번쯤 정말 꼭 드셔보시길 추천해드립니다. 진짜 맛있습니다. 강추! 최고! 최고! 와, 진짜 맛있다. 아빠도 한번 써줘봐. ASMR 될 것 같은데? 아빠도 먹어보자. 내가 지우가 아빠 드려봐. 아빠 먹어볼게.
응?